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참 누구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물론 조직 사회에서는 보스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회에서 진로가 결정되고 성공이 결정되지만은 친구들이라든가 사회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나 절대 타자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일생이 보장되고 내세도 보장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노아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세계 어딜 가도 있대요. 한국에는 물론이고 뭐 아프리카에 가도 홍수설은 다 있는데 이래서 성경이 진실입니다. 참 역사보다 무서운 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 같아요. 홍수설은 그냥 설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있다잖아요. 제가 사는 고향에도 산 이름이 몇 개 이래 있는데 그리 높지 않는 산인데 한 해발 얼마 되는지 전 잘 모르지만은 이름들이요. 비봉산이라는 데 게 있어요. 거기는 온 세상이 다 덮였을 때에 비둘기 한 마리 앉을 만큼 남아서 비봉산이다 그렇게 했다고 어른들이 조그말 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또 한 군데는 뱀이산이라고 있어요. 그걸 뭐냐,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을 때 홍수가 나서 뱀 머리만큼 산이 남았다고 뱀이산이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나기 전에 이 방주를 짓는 이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노아하고 다윗하고 아마 두 사람 정도가 성경에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정말 프리웨이처럼 하이웨이를 아무도 없는 하이웨이를 질주하듯이 그렇게 평탄하게 달리는 것은 인생이 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비난과 욕을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욕도 안 하고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래도 돈은 좀 있어. 뭐 이런 정도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폐하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갔느냐? 아닙니다. 오만 억울한 일 다 당하고 오만 모함 다 당하고 심지어는 이웃나라에 피신했다가 맞아 죽을까봐 미친 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최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요 어떤 때는 보면은 더 힘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무협 영화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고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고수가 최고의 고수가 되기까지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 온갖 훈련을 다 통과해야만이 그 사람이 최고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도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삐뚤어 나가잖아요. 또 잘 갈 때도 힘들었어요.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 뭐 이 말씀을 뭐 다 아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역경과 시련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골은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도 행복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릅니다. 첫째,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의 노래를 보면은 뭐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의 최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일이 일사천리로 술술 이렇게 풀려가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잘되고 찬송계 부르듯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나와라 뚝딱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그 방주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처럼 민주주의로 가족 회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자. 그러면은 아마 6대 2로 부결될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들은 안 된다 그럴 거고 노아하고 아마 노아 아내 와이프는 찬성했을지도 몰라요. 심히 욥기를 보면은 아내도 찬성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7대 1로 부결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역경과 시련과 고난도 따라오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처참한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듯이 유일합니다.
인류 역사상 8명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이요. 제자들의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하다. 의인이라고 시련 없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인트잖아요. 성도는요. 세인트는 의인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아까 찬송에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이러면 되는데 아니네요.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홍수 만드는 만큼 힘드는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련과 역경하면 욥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욥이 잘 나갔습니다. 아들 딸 잘 되고 뭐 거부로 살았지만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패가망신하잖아요. 그 아내까지 와서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다섯 명 친구들을 뭐 만난 사람 아내까지 다섯 명이지만은 오만 비난과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야 내가 너 이리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잘 사는지 알았는데 형편없어. 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딨냐 이 말이야. 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고 잘 사는 척했고 깨끗한 척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 이렇게 비난을 해요. 친구들이 와서. 우리도 예수 믿는 세인트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조그만 시련과 역경만 당해도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비난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저 정도야. 야 그래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네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만당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인이라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그들이 볼 때 그들의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맞춰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 자가 진정한 의인이요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참 그 노아가 의인이지만은 욕먹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갔다 생각하면은 저도 아마 비난할 거예요. 노아 보고 야 저 할아버지 미쳤는가 보다. 나이가 500세가 쯤 되더니만은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멀쩡한 날에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큰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과 그것을 받았겠어요. 우리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 철야 가고 뭐 노방전도 나가고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야, 참 미치기는 미쳤는가 보다, 예수에 미치게 미쳤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 천당이 어디 있는데 가봤나? 안 가봤잖아. 천당이 없어. 뭐 이렇게까지 비난한다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만드는데 야, 이 좋은 날에 무슨 방주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비난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40일간 비가 내렸듯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믿는다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들이 세인트로 살아갈 때에 최종적으로는 구원 얻는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질주해서 1등 테이프를 끊는 1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1등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참 좋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 그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골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사신우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철학자랑 늘 같이 만나서 동행하면은 철학자가 됩니다. 의사와 늘 친하게 지낸 사람은 의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샘플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에녹도 그러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합의 폭정 속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항변할 정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과 같이 또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서쪽으로 가면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동행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은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라면은 그냥 묵묵히 가고 하지 말라면은 묵묵히 하지 않고 놓아보세요. 한 번도 항변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묵묵히 짓고 나니까 마지막이 어땠어요?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 준행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힘드는 인생살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코람데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안았어도 건너주고 업었어도 건너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응답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위대한 노하의 사적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쇄호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런과 이런 시련과 저런 시련과 이런 역경과 저런 역경과 이런 비난 저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